8시밖에 안 됐는데 두 끼 드셨어요. 보라카이 세 번째 헤어웨이.
내 젠틀 몬스터. 내 젠틀 몬스터. 고맙다. 고마워. 다행이다. 셋째 날. 셋째 날. 벌써 셋째 날. 소율이는 위에서 자고 저만 태닝하러 우리 숙소 앞에 라블라블을 나왔습니다. 나 좀 탄 것 같아. 네, 많이요. 기분 좋아. 아, 괴로워. 아, 괴로워. 여름 나라 와서 괴롭대. 요. 쌤. 어. 땡큐. 근데 요. 진짜 완전 제가 진짜 아메리칸 치즈 아니에요? 그런 거 같아. 뜨거워. 뜨거. 하라스크를 왜 준지 알겠다. 하라스크 이렇게 맛있어요? 치즈만 먹어 봐. 진짜 형 막. 진짜 자극적. 이거 진짜 짜고. 맛있다. 아쉽다. 진짜 예쁜데. 이렇게밖에 안 담기는데. 들어간다. 과연 우리는 선셋 세일링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? 오늘 연습한다고 나 태닝 가서 난 연습한다고 연습이 너무 하고 싶다고요. 좋아했어? 2시간 동안? 세일링 출연한 태닝과 리스트예요. 원래 브이로그 최다 출연자야. 아니 이 갓댐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 그 스티커 무대 마지막에 갓댐 시바라파 끝나잖아요. 그것 때문에 제가 갓댐을 계속하는 거예요. 아직 스티커 못 잊었어? 잊었어. 뒤에 붙여주세요. 안 잊었죠? 한 번만. 인도 음식점은? 아니 여기 뭐야? 괜찮은데요? 와 명당. 나이스. 세일링 타기에 뭔가 돈 아까운 날씨? 그쵸.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먹어?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먹어요? 장미나 짠. 인생 밀크쉐이크 좋다. 또 인생까지 오바가 심해 늘. 아니 진짜로. 서울에서는 다들 오늘 대회를 간다고. 얘들아 화이팅. 나는 선셋 세일링 세 번, 아니 두 번 해봤거든? 네. 안 해봤잖아 너가. 네. 그러니까 너가 결정하는 게 맞아. 오늘은 약간 불안하지 않아요? 그럼 오늘은 패스할까? 네. 그래? 내 스타일인데. 너 스타일이래. 찹. 찹.
실패. 어머나. 아, 이 고양이 애기인가 보다. 아, 그런가? 옷에 보여요? 홍색도 좀 해, 이거 봐요. 돌아다니기만 하고 지금 사는 게 없는데. 세이머스래요. 아, 신기하다. 자, 오늘의 교훈. 보라카이 날씨는 속지 말자. 갑자기 이렇게 해가 뜬다. 아니 맞아 그러면 케이크도 그만 봐라. 예쁘지 여기도? 네. 여기 훨씬 좋아요. 여기로 올까? 네. 다 먹어? 난 오늘 우와 대단한 게 나왔네. 자기가 시키자고 해놓고선 다남김. 엄마한테 등짝 맞는다 이제. 언니 그냥 하늘에서 쭉 떨어지니? 안돼. 우겨 넣어 내릴 것까지.